스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영표입니다. 사실 해설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항상 결과를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말로 하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될 말 같은 것도 하게 된다는 걸 제가 느끼고 그렇게 돼서 이제는 좀 그만하는 게 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. 지난 5년 동안 일단 가장 좋았던 것은 그 월드컵 현장에 가서 축구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좋은 점이었고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안 됐을 때는 반드시 또 원인이 있고 또 그 원인을 언급해야 되는 것이 또 해설자의 그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느 선까지 언급해야 될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해설하는 데 있어서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독일이라는 그런 팀을 우리가 2대0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감정들이 제가 선수 생활 특히 이제 2002년 월드컵이나 또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을 갔을 때 그때 그 느낌이 딱 났었어요. 그 선수 때의 그 감정하고 딱 그 중계가 딱 일치가 딱 된다고 느끼니까 저도 모르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. 네. 해설에 대해서 제가 누구에게 뭐 조언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아마 제가 아는 재성이라면 김진욱 선수라면 충분히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뭐 되게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되게 차분하게 경기를 보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잘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카타르에서 있으니까 카타르에 우승할 거라고 당연히 카타르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카타르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. 이제 새로운 감독이 딱 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틀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. 경기를 뛰던 선수도 자신의 능력을 새로 감독에게 어필해야 되고 경기를 못 뛰던 선수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섯, 여섯, 일곱 경기는 감독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효과가 있어요. 아주 그 자생적인 효과. 그런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새로운 감독이 와서 한 일곱, 여덟 경기가 지나면 다시 이제 거기서 서서히 주전 선수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비주선이 갈리는 시점이 있어요. 저는 그것을 사실은 지난 그 11월 달에 있었던 작년에 그 호주 원전 2연전이 저는 그 타이밍이라고 딱 봤거든요. 근데 그 타이밍을 넘겼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아, 이 벤투 감독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, 사실은.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경기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경기 늦었을 뿐인 거였어요. 역시 이제 주전과 비주전이 다시 벤투호에서 갈리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선수들의 집중력의 문제, 긴장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모습이 지금 이제 나온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는 것이 벤투 감독의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기성용 선수가 중간에 부상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생겼는데 기성용 선수가 부상을 당했더라도 그 팀에 남아있는 것과 그 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선수, 특히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에 영향도 분명히 좀 있는 거죠.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공허를 가지고 있는 순간만큼은 상대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경기를 우리가 지배하면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. 이것은 축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좋은 거예요. 하지만 그 뒤쪽에서 공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내고 상대를 위협하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좀 문제거든요. 예를 들어서 볼터치의 미드필더 선수들보다 골키퍼의 볼터치가 미드필더 선수의 볼터치보다 이번에 더 많았다라는 그런 어떤 기록을 보았을 때 공을 소유하더라도 효과적인 소유 또 의미 있는 소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의미가 없었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. 원하는 바도 있었고 하지만 상대가 수비 조직을 잘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선수들의 경기력의 문제 또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했던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문제 이런 것도 일부 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토트넘에서 요구하는 손흥민의 역할과 대표팀에서 요구하는 손흥민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고
또 이제 주변 선수들도 다르거든요, 사실은. 아시아에서 만나는, 대한민국을 만나는 모든 팀은 상당히 수비적인 것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팀이라서 공간을 주지 않고 또 거기다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더 확인하는 가능성이 당연히 높잖아요. 그런데 이제 영국 축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가 강하더라도 공격할 때 공격과 수비를 그냥 계속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상대가 공간을 줘야 되는데 한국을 만나는 아시아 팀들은 공간을 주지 않고 무엇보다도 손흥민에게만큼은 더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 있지 않은 것이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서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. 상대 진영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주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우리 동료 선수들에게 많은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.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축구를 하다가 생긴 공간, 눈에 보이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동료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.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. 팀 전체로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움직일 때마다 저는 공간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. 누구에게? 손흥민 선수에게가 아니라 동료들에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손흥민 선수가 움직인 공간을 동료가 이용해서 골을 터뜨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.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손흥민은 일단은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슈팅력이 있고 그 다음에 볼 없이 움직이는 능력도 상당히 괜찮고 거기다가 어디로 오든지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딱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속도와 슈팅, 마무리, 뒷공간이라는 이 손흥민의 아주 눈에 띄는 이 네 가지 장점이 영국 축구와 독일 축구에 아주 잘 맞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뭐 한 시즌에 20골 이상씩 매번 넣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. 이제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고 저는 이미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보여지는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만으로도 이미 저는 뭐 월드 클래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을 조금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. 환경적으로 돈이 없어서 축구를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최소한 축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축구를 못하는 아이들을 좀 줄여보자. 기회의 공평을 좀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고 싶었고 그것이 C급이었기 때문에 C급을 이번에 하게 된 거죠. 그 축구를 이제 아는 것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또 다르거든요. 예를 들어서 경기장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 지도자 입장에서 선수에게 경기장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.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푸는 것하고 선수들이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실제로 어떻게 훈련하면 어떤 방법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상당히 감사한 시간을 가졌죠. 스포티브이가 축구를 비롯해서 한국 스포츠에 끼치고 있는 이 긍정적인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. 앞으로도 이 역할을 성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스포티브이를 통해서 한국 축구가 또 이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금보다 매일같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